망각은 인간에게 축복입니다. 특히 아픈 기억일수록 말이죠. 하지만 어떤 기억은 시간이 갈수록 더욱 선명한 악몽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카메라 앞에 서기까지 꼬박 20년, 참으로 긴 시간이 걸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밀양성 폭행 사건의 피해자입니다. 저는 여동생입니다. 결코 쉽지 않은 결정이었습니다. 어떤 심정으로 인터뷰에 응했을까요? 그 PD수첩에서 취재하고 싶다 하는 또 이렇게 연락을 하게 돼서 엄청 많은 고민을 했고요. 용기 내서 나오게 됐어요. 일단 저희가 지금 예전에 그런 어린애들이 아니고 한 번은 저희의 입장을 직접적으로 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결심하게 된 것 같아요. 2003년 무더운 여름날이었습니다. 비극은 우연히 접속한 한 채팅방에서 시작됐다는데요. 13살 수아 씨는 온라인 채팅에서 18살 A군을 알게 됐습니다. 비록 사는 지역도 나이도 다르지만 급속도로 친해진 두 사람. 그러던 어느 날 A군은 뜻밖의 제안을 합니다. 자신이 사는 지역으로 놀러 오라는 것. 수아 씨는 한 살 터울인 언니 수진 씨와 함께 이름만 들어본 낯선 도시 밀양으로 향했습니다. 이 방문이 지독한 악몽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가해자만 44명, 밀양에서 발생한 끔찍한 집단 성폭행 사건에 대한민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이들은 밀양과 창원에서 고등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이었습니다. 자매를 밀양으로 불러내 금품을 갈취하고 허리끈과 나무 막대기 등으로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성폭행은 언니 수진 씨에게 집중됐는데요. 해당 영상을 찍어 인터넷에 유포하겠다는 협박도 했습니다. 사람들이 그래도 왜 갔냐? 신고를 하지 왜 그랬냐? 만약에 핸드폰이 있는데 전화를 안 받았다 그러면 저희 집으로 전화가 와요. 가해자가. 그리고 우리 아빠가 전화를 받아요. 그러면 전화를 그냥 끊어요. 거기 그 사람 집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누구세요? 라고 물어보면 그냥 전화를 끊어버린대요. 그럼 저희 아빠는 또 화가 나는 거예요. 무슨 잘못을 했길래 이런 전화가 오냐고. 그럼 또 그런 폭행의 타겟이 되는 거예요, 저는. 부모님 이혼 후 수진 씨는 아버지와 함께 살았는데요. 알코올 중독인 아버지는 자식들에게 심한 욕설과 폭행을 일삼았습니다. 아버지가 무서웠던 수진 씨에겐 선택지가 없었다고 합니다. 전화하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하면 끼끼대면서 막 웃어요. 그럼 빨리 밀어오라고. 그럼 전화 안 할게. 이렇게 해버리니까 또 혼자 가기는 무섭고. 그러니까 동생 데리고 간 거예요. 뒤늦게 사실을 알아차린 이모가 경찰에 신고한 후에야 잔혹한 범죄는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뜻밖의 곳에서 2차 가해가 시작됐습니다. 경찰은 피해자의 신원을 절대 노출하지 않겠다며 비공개 수사를 약속했다는데 그 약속은 전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아이들 수건시키는 거잖아요. 학교도 못 가고 아예 한국 사회에서 떠나라는 것 같아요. 그대로? 경찰은 왜 피해자의 신상 정보를 언론에 그대로 노출했던 걸까요? 그 사건 얼마나 큰지도 몰랐고 그러면 어린이 기자들 알아서 주겠지 하겠지. 솔직히 말해 어디 알아서 뭐 실성을 바꾸겠지. 이만 큰 사건이면 바꾸겠지. 늘 바꾸잖아요 기자들이. 하루 아침에 수진 씨가 성폭행 피해자라는 사실이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졌습니다. 수진 씨가 좀 흔한 건 아니니까 알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서울처럼 큰 데가 아니니까요. 네, 갔더니 좀 아는 그런 얼굴로 쳐다봤었어요. 그래서 그냥 조용히 교무실로 갔더니 알고 있다 이렇게
이렇게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40명이 넘는 가해자들 앞에 수진 씨 자매를 세워놓고 범인을 지목하게 하는 대질 신문을 했습니다. 야, 너 이거 누구한테 당했어? 누가 공모했어? 누구와 망갔어? 지금 빨리 여기서 지목해봐. 이렇게 44명 그 사람들 앞에서 지목을 하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머뭇거리더니 빨리 이렇게 말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지목을 했더니 갑자기 가해자들이 쌍욕을 하면서 내가 언제 그랬냐고 막 난리가 나가지고 1층에 있는 사무실 같은 데로 피신을 했었어요. 하지만 그곳에서 자매는 경찰관에게 더욱 끔찍한 폭언을 들어야만 했는데요. 내가 미장 왜 갔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내가 미장이 고향인데 니네가 미장으로 다 흘러놨다. 미장 이미지 안 좋아졌다. 니네가 꼬르친 거 아니냐. 그때 너무 어려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냥 막 다그치고 뭐라고 하길래 그냥 고개 숙이고 있었어요. 제가 잘못한 줄 알았어요. 그때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뒤에서는 수진 씨를 모욕하는 발언까지 이루어졌습니다. 첫 수사를 맡았던 담당 수사관이 다른 그 동료들과 같이 노래방을 찾아서 술을 마신 적이 있는데 이제 피해자 실명까지 거론을 하면서 하지 마라, 더럽다, 그런 표현을 진짜 입에 담지도 못할 욕을 하면서 그 사건을 발설을 하는 것을 보고 노래방 종업원들 앞에서 경찰관 두 명이 수진 씨 자매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인격 모독적인 발언을 했다는데요. 이런 사실은 해당 종업원이 인터넷에 글을 올리면서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내가 꼭 처벌해주겠다. 이렇게까지 당당하게 말씀하시던 분이 노래방 가서 제 실명 거론하면서 더럽다고 하고 밥맛 떨어진다고 그러고 정말 충격 먹었어. 지금도 그 아저씨, 그 형사님 얼굴이 생생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화가 나요. 수사팀을 새로 꾸려 재수사까지 했던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은 어떤 처벌을 받았을까요? 검찰은 가해자 44명 중 10명만 기소하고 20명은 보호 처분을 내려 소년부로 송치했습니다. 그리고 13명은 피해자와 합의를 했거나 고소장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으로 풀려났습니다. 기소된 10명으로 재판을 진행했지만 울산지법은 전원 소년부 송치 결정을 내렸는데요. 인격이 미성숙한 소년으로 교화 가능성이 있다는 게 송치 이유 중 하나였습니다. 결국 44명 중 전과가 남는 형사처벌을 받은 가해자는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때는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소년부 송치라고 한다는 게 소년을 갔다고 저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보니까 그냥 부모에게 인계하고 보호해야 한다 뭐 이런 뜻이더라고요. 아무리 합의를 했다 한들 성범망이 처벌이 아닌가 싶어요. 손방망이 처분의 주된 이유는 바로 합의서 때문이었다는데요. 사건 후유증으로 치료 중인 수진 씨에게 어느 날 아버지가 가해자 부모들과 함께 합의서를 들고 찾아왔습니다. 수진 씨는 강요에 못 이겨 가해자를 고소하지 않겠다는 합의서를 써줬는데요. 하지만 곧 후회했습니다. 그 아이는 사실은 합의를 한 생각이 없었어요. 합의가 아니었죠. 퇴원을 하고 싶은데 그때 아버지가 와가지고 퇴원시켜줄 테니까 합의하고 그 돈 받아서 너 방어도 주겠다. 얘가 거기에 동의를 한 거죠. 아버지는 약 4,500만 원의 합의금을 받아서 그 돈 대부분을 친척들과 나눠 가졌습니다. 상처받은 수진 씨 자매는 비정한 아버지를 떠나 어머니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수진 씨가 괴로웠던 마음을 털어놨는데요. 더 이상 고향에 살기 힘들어진 수진 씨는
어머니와 함께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떠납니다. 한 달쯤 됐나? 거기 가해자 어머니가 왔어요. 학교에 찾아왔어요.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화장실에 숨었어요. 그리고 바로 핸드폰 꺼내서 성폭력 상담소 소장님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소년원에 있는 아들의 처벌을 줄여 다시 학교로 돌아갈 수 있도록 탄원서를 작성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조용히 있었는데 야 우리 학교에 전화가 울산에 이렇게 시작된 게 막 그 이상한 소문 같은 게 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한 일주일도 안 돼서 그때부터 또 안 갔어요. 그냥 자퇴했어요. 불청객의 방문 후 또다시 성폭행 피해자라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새롭게 시작하려 했지만 세상은 수진 씨에게 냉혹하기만 했습니다. 반장이었었거든요. 정말 그 열심히 학교 다니고 싶고 열심히 공부하고 싶어하는 마음에 정말 학교 열심히 다니고 싶었는데 또 몇 달 안 돼서 그만두게 됐어요. 당시 가해자들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금품을 빼앗겼던 동생 수아 씨는 재판 과정에서 또 한 번 큰 상처를 받았다는데요. 지금껏 아무에게도 꺼내지 못했던 얘기입니다. 제가 증인으로 참석한 적이 있었는데 그 검사님이 피해자 요동 제 이름을 얘기하면서 본인은 왜 성폭행을 다 당하지 않은 것 같냐, 본인은 뚱뚱해서 안 당한 거 아니냐고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저는 아무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 당시 그분이 말씀하시자마자 그 피고인석에 앉아있던 그 수의를 입은 가해자들이 웃음을 못 참고 실소를 터뜨렸어요. 반성 없는 가해자들과 세상의 편견은 자매를 더욱 움츠러들게 했습니다. 세월이 흐르면 그 끔찍했던 기억도 아픔도 어느덧 무뎌지고 잊힐 줄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난 6월 1일 한 유튜버에 의해 밀양 성폭행 사건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가해자 신상을 공개하는 폭로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조회수와 구독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는데요. 사람들은 뜨겁게 열광했습니다. 제일 처음 걱정했던 거는 그 동의 문제가 제일 컸던 것 같아요. 동의한 적이 없는데 얘네들이 가해자들이 동의했다고 생각하고 저희를 또 원망하면 어떡하지? 저는 그게 제일 컸고요. 20년이 지났잖아요. 가해자든 경찰이든 어떤 관련자한테 뭐 한 번이라도 뭐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고 싶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지? 20년 동안 단 한 번도 없었고요. 최근에 그 영상으로 그 한 분이 그 사과문을 쓰신 걸 봤어요. 자필로. 근데 그 사과문 속에서도 본인의 가족 이야기랑 본인 부모님이 아프셨다, 뭐 걱정 많이 하시고 그런 내용이 많아서 그게 사과가 맞는 건가 싶었어요. 서울로 바로 이게 사건 터지고 나서 바로 서울로 오면서부터 매년 한 6, 7년 동안은 계속 성폭력 상담소에 주소가 등록이 돼 있었어요. 혹시라도 전입신고를 했다가 누가 찾아올지도 모르는 거고 솔직히 좀 많이 무서웠어요. 혹시라도 그 제 개명한 이름까지 혹시 알고 있어가지고 좀 버벅이 들어왔어요. 수진 씨 자매가 마지막으로 사람들에게 전할 말이 있다고 하는데요. 제 편이 아무도 없는 줄 알았어요. 힘들다고 하면 정말 아무한테도 말할 데가 없는데 다들 힘내라고 말해주시는 그렇게 말해주시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앞으로도 또 몇 년 뒤에는 또 이런 기사 채권 재정화하면서 또 올라오겠죠.
분명히 이런 일이었는데도 몰랐던데 그때마다 또 어떻게 해야 될지 사실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희는 아직 그때 당시 어렸던 여중생이 아니라 지금 이제는 당당하지 못하지만 저희가 피해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면 언제든지 나설 생각입니다. 저희는 그때 어린 소녀가 아니라고 말하고 싶어요. 누군가는 유튜버의 사적 자제가 통쾌하다며 그들을 영웅이라 추켜세우기도 합니다. 이것은 분명 공적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국가기관들의 반성이 필요한 부분일 겁니다. 하지만 그보다 먼저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정작 사건의 피해자인 수진 씨는 가해자들로부터 원치 않는 연락을 받을까 봐 그리고 보복당하지 않을까 하는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피해자 동의 없이 시작한 사적 제재는 대부분 이렇게 피해자를 더 고통스럽게 만들고 또 동시에 무고한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는 상황도 발생했습니다. 사적 제재는 누구의 이익을 위한 것이냐는 질문이 떠오릅니다. 과연 그것이 피해자를 위한 정의 구현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까요? PD수첩이 직접 만나본 수진 씨는 생각보다 더 강인하고 단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PD수첩을 통해 자신의 바람을 직접 얘기했는데요. 잠깐 반짝하고 피해자에게 상처만 주고 끝나지 않길 바랍니다. 저처럼 경찰과 언론으로부터 2차 피해를 겪는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부디 수진 씨가 건강하고 평온한 일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난 악몽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PD수첩 오승훈입니다.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추천 영상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